명지병원 힐링 프로그램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서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 챙김 또는 마인드풀니스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요, 걱정이 많고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뇌에 휴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개발자들 있는 회사들에서는 회사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각 국가의 질병청에서 코로나 시대의 불안 감소를 위해서도 많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명지병원에서는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음악, 마음챙김 동작 이렇게 오늘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휴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뇌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자 이제 가만히 누워서 쉬세요 하고서는 뇌사진을 찍었더니 우리 뇌가 엄청 바쁘게 움직이더랍니다. 그게 주로 과거를 계속해서 곱씹거나 아니면 미래를 걱정하면서 자꾸 뇌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여기 점 하나를 계속 바라보세요 라고 하고서는 뇌사진을 찍었더니 비로소 우리 뇌가 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아, 사람이 어떤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서 현재에 집중을 해야 이때 뇌가 쉰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런다고 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금 전 실험에서는 점을 본다라는 시각을 활용한 거잖아요. 요새 혹시 유행하는 불멍, 물멍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불을 타오르는 장작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서 불의 움직임을 보는 거. 물멍은 이제 수족관 같은 것에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가만히 바라보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마음챙김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챙김의 여러 기법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 불안 감소에 효과적인 호흡 명상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네, 계신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양반다리하고 앉으실 수 있는 장소 하나를 정해주십시오. 저희가 가장 기초로 호흡 명상을 하는 이유는 호흡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흡을 크고 깊게 하면 불안신경이 이렇게 이완되면서 안정화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호흡 명상을 우리가 마음의 닻을 이렇게 내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앉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품위 있는 자세로 앉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딱딱딱하게 앉지도 않고 이렇게 처져서 앉지도 않고 품위 있는 내가 상태다 이런 마음으로 자세를 잡아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자세를 보면 이렇게 머리를 향해서 세모로 생겼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산이 된다 라는 이미지를 그리시는 거예요.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새들도 왔다 갔다 하고 물도 흐르고 바람도 부르고 하지만 산은 항상 태산같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품이 있고 내가 산과 같은 느낌으로 앉아주세요. 자세를 제대로 잡는 것만으로도 마음 안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을 두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손은 이 양쪽 무릎에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거나 위로 올리시거나 어디서 보셨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놓거나 뭐 기도하는 자세, 이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내려놓는 게 편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내가 막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하면은 이렇게 딱 닫아놓는 거, 이게 편하세요. 근데 내가 이제 좀 더 뭔가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 뭔가 하늘의 기운을 내가 받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일 때는 손을 이렇게 위로 하셔서 얹어주시면 또 그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그랗게 하는 거는 우주 무드라라고 그래요, 명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것이 내가 뭔가 더 잘 된다라고 하면 이 자세를 잡고 무릎에 가볍게 올려내주셔도 되고요. 뭔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모으고서 이 자세로 명상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 한번 지금 해보시고요. 본인 마음에 가장 드는 걸로 손을 정해주세요. 오늘 호흡 명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장진구 교수님의 시범으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등을 똑바로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품위 있으면서도 위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바닥과 접촉하고 있는 내 몸에 닿는 촉감, 다리 쪽 압력에 집중하면서 신체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본인 아랫배에 손을 대고 복부가 변화하는 패턴에 주의를 집중해 보세요. 자, 내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지셨으면은 이제 배에서 또 손을 떼고 아까 우리가 정했던 손 모양을 잡아 보시겠습니다. 자, 손을 뗀 상태로 숨을 들이실 때 복벽이 약간 늘어나고 내쉴 때 부드럽게 줄어드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이 숨을 들이실 때 변화하는 전 과정과 내쉴 때 변화하는 전 과정, 들이쉬고 내쉴 때 잠깐 멈추는 순간과 내쉬고 들이쉴 때 잠깐 멈추는 순간 같은 신체의 감각을 자각해 보세요. 이때 어떤 방식으로든 호흡을 통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숨 쉬어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숨을 쉬는구나, 또는 그대로 두려고 해도 괜히 의식돼서 자꾸 쉬는구나, 모두 좋습니다. 가능한 경험한 것을 바꾸려 하시지 말고 그대로 두면서 나의 호흡의 패턴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조만간 내 마음이 아랫배에 대한 감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로 떠돌아 다닐 겁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가 더 이상 호흡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순간에 아, 내가 이걸 잘 알아차렸구나 하고 자신을 축하해 주면서 부드럽게 다시 아랫배의 감각으로 집중을 되돌리시면 됩니다. 즉, 내 마음이 호흡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는 걸 알아채는 순간마다 호흡을 다치로 삼아서 다시 호흡의 감각에 돌아오고, 내가 1초만 호흡에 집중했다가 딴 생각했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들이 모이면 그게 뇌에 휴식이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실게요. 이 방법으로 호흡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종이 울리면 그때부터 최대한 내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자, 이제 눈을 서서히 뜨십시오. 네, 어떠셨나요? 방금 전 시간 동안 내가 오롯이 호흡에만 집중했다 이러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방금 전에 1분이 흘렀습니다. 근데 처음 이 호흡 명상 하시면 이 1분을 집중을 쭉 했다 하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이렇게 저희 마음이 생각이 많습니다.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팁을 이제 알려드리면, 배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게 조금 쉽지 않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
코끝에 바람을 잘 느껴보시면 들이쉬는 호흡보다 내쉴 때 내 체온만큼 바람이 더 따뜻해져서 나가거든요. 그 온도 차이를 느껴보시는 게 더 잘 된다 이러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것도 어렵다 할 경우에는 들이쉬고 내쉴 때 하나, 들이쉬고 내쉴 때 둘 이렇게 카운트를 세면서 나는 오늘 10번을 하겠다. 뭐 아니면 한 6, 7번 하시면 1분이 지나가요. 천천히 크고 깊게 하시면 그렇게 숫자 세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번 기원을 담아보는 걸 또 추천하는 마음챙김 선생님도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치료 중이시니까 들이쉬는 숨에 회복, 내쉬는 숨에 건강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게 잘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아까보다 더 뭔가 집중이 잘 되는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집중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이렇게 배워보셨고요. 앞으로 혼자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 할 때 하나 포인트가 언제 끝내야 되느냐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 호흡 명상에 조금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내가 이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자기 마음이 딱 될 때 그냥 관두셔도 되는데 처음에는요 집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종을 쳐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쉽게 시작하세요. 1분이면 1분 이렇게 타이머나 알람을 딱 맞춰 놓으시고 그 소리가 울리면 그만 하시는 겁니다. 더 하고 싶으시더라도 거기서 멈춰서 오늘은 내가 집중이 잘 됐네 안 됐네 좀 못해서 아쉽다 이래야 그 다음날 할 때는 더 집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또는 타이머가 없으신 분들은 나는 오늘 10까지만 딱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10번 호흡하는 게 굉장히 편안해졌다 하실 때 15로 늘리시고 이런 식으로 처음엔 정해놓고 하시면서 점점 집중을 키워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호흡 명상 해보시니 어떠셨나요? 호흡 명상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명지병원 마음챙김으로 검색하시면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챙김 명상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호흡 명상은요 제가 특히 모닝 루틴 아니면 취침 루틴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우리 자율신경계가 아침에 딱 깨어날 때 이렇게 왠지 오늘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방금 해보신 호흡 명상 1분 해보시면 하루를 이렇게 좀 차분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취침 루틴으로 하시면 이완이 되면서 수면에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방금 해보신 것을 해보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치유에 도움이 되길 빌면서 마음챙김 호흡명상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